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예쁜 네, 서커를 왜 가지고 나왔냐고요? 예뻐서요.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근데 한 분께서 요 화분을 갖고 오셨어요. 심을 화분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다육이 화분이고 또 롱분이고 좀 이렇게 큰 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화분에 심어놨던 건데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던 거죠. 제가 뭐 이 화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거 요 아이나 네 그렇죠. 근데 얘는 단지형이에요. 옹기 화분이죠. 네. 제가 또 이런 옹기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다육이 심어놔도 예뻐요. 뭐 염자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들 심어놓으면 참 예쁜데 요 아이를 좀 여기다 심어보면 어떻겠냐 이제 우리 손님이 가지고 오셔서 너무 좋죠. 저는 얘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꽃에 이제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바짝 세우던 애가 이렇게 힘이 없이 축 늘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지려고 하는 건지 이제 얘도 더워서 지금 화분을 만져보면 화분이 뜨끈뜨끈해요. 얘가 더워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가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뽑아보려고 뽑아서 이대로 심고요. 물을 좀 시원한 데다 두고 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 이쁜 아이 더 예쁘게 키워주십사 해서 또 화분을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심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죠. 깔망을 깔고요. 보셨죠? 제가 수로물에서 마사 심는 거 보셨죠? 물살이 세요. 그러니까는 물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요즘 하루 이틀 사이에 물이 저렇게 많이 내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막바지 농사철? 대개 보면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벼베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벼베기 하기 전까지 물을 저렇게 내려주고요. 벼베기 할 때쯤 돼서는 물을 안 내보내줘요. 벼베기는 논에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딱 말른 상태에서 벼베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저렇게 물을 내보내줘요.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20kg 마사가요 종종 떠나려고 하는 거 보셨죠?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내보내주고 있고 네, 물살도 조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돗물에 저 정도 물에서는요 마사가 쏟자마자 진흙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로 수돗물로 해주면 저도 한 30분 정도로 씻거든요. 근데 저 수돗물에서는 한 5분이면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진흙 하나도 안 붙고 그렇게 이제 세척이 돼요. 그래서 씻은 마사도 한 번 더 저 물에 헹구기 또 한답니다. 요즘 이제 즐길 수 있는 특혜죠. 더 지나면 못하니까 이제 막바지 이제 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렇게 물소리가 들리면요 되게 기분 좋아요. 왠지 모르게 뭐 제가 어디 놀러 온것 마냥 그렇진 않더라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물소리를 좋아한답니다. 뽑아 볼게요. 제가 좀 많이 흔들어 놔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뿌리가 깊죠. 뿌리가 깊어요. 꽃에 영향을 주느라고 얘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금방 쏙 뽑히네요. 이렇게 아우 깊어요. 길어요 뿌리가. 얘는 안 자르고 그냥 이대로 심어 줄 거예요. 화분이 얘가 많이 깊고 넓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심어 줄 거예요. 이렇게 또 꽃이 잘못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대로 심어주고 물을 많이 주도록 할게요. 와 이쁘다 정말. 꽃이 참 이쁘죠. 그래서
다육이 좋아하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제리안늄을 또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꽃이잖아요. 제리안늄 꽃은요, 보니까 여름에도 계속 내내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도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꽃도 좋아하시게 되니까 이런 꽃 피는 아이들 많이 찾으시죠. 이 흙에는 행복토에다가 그냥 상토만 조금 섞었어요. 또 사실은요, 다육이 말고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간엽이라든가 이런 꽃 종류는 어떻게 어떤 흙으로 심어줘야 되고 얼마만에 물을 줘야 되고 어떻게 이제 키우는 그 관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선인장과잖아요. 네, 다육이 외에는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식물이라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호야도 가지고 와서 네, 지금 삐들삐들 말리고 있어요. 네, 그 꽃을 사러 갔는데 호야 꽃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 수로가에서 좀 물만 먹고 있습니다. 삐들삐들 오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관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꽃은 다육이도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3주에 한번 물 주고 한 달에 한번 약 주고 뭐 봄 가을로 뭐 칼슘제 주고 네, 이런 것만 지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런 관엽이 종류 애들은 물을 뭐 2-3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이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하고 습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주시면서 수도가에 둬라. 수도 앞에 두면 물 주는 걸 까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로지 다육이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꽃집 가면 또 꽃에 또 휙 돌아서 눈이 돌아서 또 사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죠. 얘는 이제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목대라고 목대보다는 감자라고 하는 그러면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는 그 우리 다육이 종에도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감자 생기는 게 뭐죠? 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이제 멋지게 심어주면 돼요. 이제 화산석도 얹어주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정말 예쁩니다. 못하는 실력이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다가 화산석이 마침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예언인가? 그래서 화산석을 하나 꽂아주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좀 넓은 방향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예쁘죠. 이게 꽃이 지금 활짝 핀 지가 한 제 기억으로 한 3일 정도 됐어요. 이렇게 활짝 핀 게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꽃이. 아, 이게 진짜 오래 간다고 해요. 한 달 이상 간다고 하는데 예, 분갈을 해줘서 제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꽃이 언제 질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예쁜 화분이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분갈을 해줬답니다. 예, 엄청 말랑거렸었어요. 우리 다육이를 치면 뭐 무릎병이 와서 그냥 말랑말랑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비가 보약이잖아요. 보약 먹고 조금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심어가지고 밖에 내놓았는데 세상에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줬으니까 이 예쁜 화분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어 놓은 지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꽃이 네. 네. 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분갈이를 했으니까 조금 몸살을 앓을 수도 있어요. 꽃들은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꽃 피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꽃 지는 거는
괜찮잖아요. 또 꽃대가, 예, 꽃대가 또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눈에 봤을 때, 진짜 얘네들 힘이 없이 그냥 말랑말랑 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은 아이들인데, 그래도 비를 맞고, 그냥 계속 내다썼어요. 비, 오는 비 다 맞으라고. 네. 그랬더니, 그래도 살아주었으니까, 예쁘게 꽃까지 피워줬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또 이렇게 또 왕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아우, 조심스럽네요, 되게.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잘못될까봐, 네, 제 손이 약간 떨리긴 합니다. 그래도, 물만 줘도 이렇게 애들이 잘 사니까요.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다육이든지, 관엽식물이라든지,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 애들은 비 올 때, 밖에 한번 내놔보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아주 예뻐요. 이제 꽃이 뭐 한 달가량 핀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 예쁜 꽃을 보고 지내겠습니다. 또 다른 꽃대가 올라와서 또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요, 석화,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석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저는 석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분갈이 해줬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도요, 덥지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